안녕하세요, 여러분.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영역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3월 학평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돌아와서 치렀던 여러분들 학력 평가였죠? 그 중에서도 통합사회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치러졌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고, 이 떨리는 고등학교 1학년 생활 동안에 통합사회라고 하는 교과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까지 이 총평 캐스트를 통해서 같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통합사회 시험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진짜 어려웠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이 난이도 자체는 전년도랑 비슷했지만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단 첫 번째,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통합사회 강좌를 완강을 했는데 이번에 치른 3월 학평은 문제를 못 푸는 문제가 많았어요. 아예 모르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제 앞으로 치러지는 내용들은 통합사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치러지겠지만 3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고1 사회라고 나왔었죠. 이 사회랑 관련된 내용이 통합사회 9개 단원에서 나와 있는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 중학교 3년 내내 배웠었던 사회랑 관련된 내용들, 그 내용이 전범위로 나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배울 내용, 사회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고1 통사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회 문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 문항 중에서 우리 통합사회 교육 과정에 부합하는 문항은 8문항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요 8문항에 대해서만 대비가 되면 돼요. 나머지 12문항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 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요거를 강조를 하고 싶고, 두 번째, 일부 문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5번 같은 경우에 롤스랑 관련된 정의관이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17번 같은 경우에는 경제 파트에서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요 내용들은 거의 고3 수준의 난도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라고 선생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3 수준의 난도로 출제가 돼서 선생님과 관련해서 5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과 통합사회 공부를 했으면 쉽게 맞출 수는 있었겠지만 일부 문항 같은 경우에는 또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통합사회에서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거를 점검해보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고난도 문항들,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이냐면 통합사회의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통합사회의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개념을 다루는 거지 통합사회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문항들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5개 문항은 모두 다. 그럼 선생님,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겨우 3월달인데 막 망한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고 걱정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이제 통합사회 3월학평 이후의 학습법의 내용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모든 커리큘럼과 강좌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개념 완성, 우리 이다지도 확실한 통합사회 내신 완성 강좌가 있었잖아. 그 강좌랑 관련된 개념 완성의 내용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씹어 먹으셔야 돼요. 전체 28강으로 진행이 되어 나갔고, 여기는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고, 선생님이 전국에서 치러지는 통합사회 내신 시험 문제를 쭉 추적 관찰하면서 분석한 결과, 자주 출제되는 교육과정 바깥의 심화 내용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단계로 복습노트 강좌를 따라오면 되는데 복습노트 강좌 여러분 10강밖에 되지 않지만 엄청나게 딱 핵심만 집어주는 강좌였었잖아. 교과서의 기본적인 표현들, 플러스 교과서에서 나오는 심화 예시와 관련된 내용들, 거기에 각 단원별로 문항까지 풀어보는 것을 복습노트에서 하게 되고, 3단계로는 여러분들 시험 치르기 전에는 문제풀이까지 반드시 끝내셔야 돼요. 이 문제풀이에서는 정말로 기본적인 문항부터 출제될 수 있는 심화 문항의 유형들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단계별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의 내용을 통해서 2단원에서 출제되는 내용들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정말 출제가 되는 내용에서 반복해서 출제가 되거든?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들어와서 어떻게 사회탐구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 단계에 맞춰가지고 내용들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
중학교 생활을 지나서 고등학교 와서 처음 치렀던 시험이었던 거잖아. 여기에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아, 고등학교에서 하는 공부들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가는구나. 앞으로 내가 내신 시험에서는 더 완벽하게 수업도 열심히 듣고, 예습도 열심히 하고, 복습도 열심히 해서 내신도 잘 따가고, 내신 대비해 나가면서 수능까지 대비하지라고 하는 결심을 했으면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은 우리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8문항 해설해 본다고 했었잖아. 그 해설강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